Standing on the edge of a cliff, realize there must be more to life than this. Reaching for the stars, traveling so far, like a dragonfly. Just grab my hand, from him sin.노머스트입니다. 오늘 리뷰할 총은 디보이사의 카구팔 K입니다. 토이스타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단종이 돼가지고 상당히 고가로 물건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구하기가 정말 힘들었고요. 그래도 뭐 위탁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외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왼쪽, 정면, 후면, 상부, 하부입니다. 자, 그럼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긴데 일단 앞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늠새 우리가 이렇게 있죠? 가늠새 우리의 안에 가늠새가 있는데 투박하고 옛날 총리한 느낌이 딱 드네요. 그리고 앞쪽에 꽂을대가 있습니다. 청소도구용 꽂을대인데 이렇게 더미로 일단 뭐 나사식으로 조립되게 만들어놨고요. 왼쪽 면에는 슬링고리용 이렇게 고리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상부 덮개는 지금 이게 도색을 해놔가지고 검은색인데 원래 그 나무로 된, 그러니까 이거 하부랑 똑같은 모닝으로 된 덮개가 원래 올라가야 되고요. 하부의 나무 질감을 한번 확인해보면 프린팅은 상당히 뭐 나쁘지 않게 잘 된 것 같습니다. 질감이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만져지는 느낌이 뭐 부족한 건 어쩔 수가 없네요. 특유의 탄젠트식 가늠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거리를 조절하게 되죠. 그 제껴보면은 안쪽에 육각나사 돌릴 수 있게 구멍이 있습니다. 나사를 돌려서 호법을 조절하게 되고요. 그리고 뭐 스코프 장착용 레일 마운트가 있고요. 전용 마운트를 장착할 수 있는 뭐 그런 마운트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네요. 각인도 돼 있는데 이거는 뭐 실총에 있는 각인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가늠자 쪽에 이렇게 넘버링 음각이 다 돼 있습니다. 이거는 뭐 괜찮네요. 여기는 원래 독일 국방 마크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 이제 독수리 모양 마크랑 이제 총번들이 있어야 되는데 나머지 각인들은 전무합니다. 은색의 실린더가 열리게 되는데 이렇게 위로 올리고 뒤로 당겼을 때 실린더 통째로 뒤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럼 탈피가 나갈 수 있게 전부 열리게 되겠죠? 이렇게 전부 열리게 되고 스프링 그리고 이제 피스톤이 이 은색 실린더에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당길 때는 아무런 저항이 없고요. 그냥 쑥 열리고 이제 이 상태에서 시어가 걸리고 이제 힘이 반발이 생기죠. 그때부터 당겨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죠. 대부분 에어코킹 방식의 뭐 스나이퍼건은 열고 당길 때 스프링이 걸리게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쭉 당겨서 저항감 없이 열린 상태에서 밀어넣을 때 이제 스프링이 시어에 걸려가지고 코킹을 하게 되는 방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자, 안전장치가 있고요. 안전장치는 장전된 상태이기 때문에 한 이 정도만 움직이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격발이 안 되고요. 방아쇠를 당기면은 격발이 안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장전이 되지 않고요. 다시 전환을 하면은 장전이 됩니다. 지금 방금 장전을 앞으로 했는데 시어가 안 걸리고 바로 그냥 앞으로 전진을 했죠. 이게 사용을 많이 하다 보면은 시어 돌기가 많이 마모가 돼가지고 잘 안 걸릴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안 걸리네요. 지금도 그렇고요. 이제 걸리네요. 탄피 배출 기믹을 한번 봐야겠죠.
이쪽에 탄을 넣게 되면은 탄을 밀어주는 엘리베이션이 있고요. 이렇게 밑으로 눌려지게 되는데 탈피가 들어가고 나중에 이제 하나하나씩 올려주게 되는 스프링 판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같이 동봉해주는 이 탄이랑 탄 클립이 이렇게 있고요. 탄은 총 5발을 동봉해줍니다. 지금 제가 해보니까 클립을 넣고 장전하기는 정말 힘들고요. 단발로 하나하나씩 장전하는 게 훨씬 더 편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클립에 넣고 밀어 넣으면은 잘 안 들어가죠. 그냥 포기를 하고 클립을 빼고 장전하는 게 낫습니다. 한 발 한 발씩 장전하면 되겠죠? 다섯 발. 다섯 발이 전부 다 들어간 거고요. 더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앞으로 밀면은 탄이 이렇게 앞으로 가면서 장전을 하게 됩니다. 됐죠? 빨. 이거는 방금 날라갔죠? 이것도 배출 잘 해주고요. 빨. 나갈 때는 시원시원하게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쪽에 작동되는 부품이 있죠? 아, 저 손에 좀 기름이 많이 묻었네요. 손이 까매졌습니다. 작동되는 이 부품을 이렇게 위로 들어 올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볼트를 뺄 수가 있습니다. 일단 뒤로 빼고 올려서 이렇게 뺄 수가 있죠. 이게 그 분해 레버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볼트는 이렇게 생겼고요. 차기가 있고 관세가 있습니다. 피스톤이 있죠? 이 피스톤이 좀 잘 갈리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좀 더 옵션 부품이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하네요. 아래쪽 한번 살펴볼까요? 이게 피스톤이 걸리는 시어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방아쇠를 당기면 시어가 아래 내려가면서 풀리죠? 굉장히 독특한 구조죠? 다시 장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넣을 때는 그냥 앞으로 밀어넣기만 하면 됩니다. 하고 잘 되죠? 그럼 다시 한번 장전을 해볼까요? 열고 전부 다 다섯 발 모두 정상적으로 이젝팅이 됐습니다. 근데 확실히 리얼리티는 정말 좋네요. 자, 이게 전부 확인을 해봤습니다. 정말 멋지네요. 자, 밖으로 나가서 한번 사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외 사격이 나왔습니다. 사용하면서 느낌이나 이런 리얼리티함을 느껴보는 것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일단은 15m에 있는 집탄을 확인을 하고요. 뭐 단발로 나가니까 다섯 발 정도 쏘게 되겠죠. 그 다음에 10m, 그리고 5m에 있는 사격 쏴보면서 사격을 하고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집탄 사격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탄은 5발 준비를 하고, 뭐 주신 것도 5발이니까 들어가는 것도 5발입니다. 그 다음에 장전을 하고 사격을 하죠. 이 넣는 맛이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에어소프트건에서 이런 즐거운 뭐 탑탄을 할 수 있는 거는 리볼버 시리즈랑 그 다음에 뭐 다나카에서 나온 이제 이런 탄피 넣는 식의 총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카고팔로도 즐길 수 있는 거 정말 좋은 거 같네요. 자, 장전을 했고요. 사격 전에 저는 보안경을 쓰고 하죠.
빵 쳤네요. 빵. 빵. 아, 이제 장전이 되네. 아,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격을 해봤습니다. 근데 지금 타겟을 맞추기가 힘드네요. 지금 호흡이 지금 굉장히 위로 뜨고 있고요. 지금 호흡을 다 풀었는데도 뜨고 있습니다. 탄의 중량을 늘려야 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호흡을 좀 더 부드러운 걸로 교체를 해줘야 될 것 같네요. 집탄도 좀 일정하게 나오지를 않아가지고, 다시 한번 사격을 해보고,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다음 사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탄피는 죽고, 시작을 하죠. 장전을 하고 다섯 발. 많이 갈려가지고 헛방이 많이 나네요. 쇼가 안 걸리고 있습니다. 옆으로 휘었죠? 헛방. 헛방. 이번 건 제대로 나갔는데, 두탄을 확인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 타겟질 한번 확인을 해보죠. 아까 유일하게 한번 맞은 게 이쪽 아래에 맞았습니다. 조준을 여기 하고 해서 맞은 건데, 그냥 호흡을 뜨는 걸 감안해서 아래를 조준했는데 그거는 정확하게 하나 딱 박혔네요. 그러니까 탄피식 이런 총의 단점이 집탄이 일정하지 않을 수가 있어가지고 그게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주게 된 것 같네요. 집탄은 뭐 확인하기 힘들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사격으로 넘어가도록 할까요?
아, 10m에 있는 것도 맞추기가 힘드네요. 아, 근데 확실히 지금 맞추는 것보다 이젝팅하는 이 지금 자체가 정말 재밌습니다. 이 총의 의미는 이 이젝팅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건 사격에 지금 의미가 없네요. 그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디보이에서 카피한 게 마루시에서 나온 카구파를 그대로 카피를 해서 출시를 한 거죠. 품질상에는 어느 정도 뭐 차이는 있겠지만 뭐 근본적인 뭐 사격이나 사격 성능 그리고 이런 이젝팅 하는 거 이런 거는 뭐 별 차이가 없다고 보여지네요. 뭐 앞서 말했듯이 뭐 사격에는 의미가 없는 총이기 때문에 이런 이젝팅 하는 맛으로 하는 총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이 총은 상당히 뭐 재밌는 총이고요. 장식으로 해놨을 때도 상당히 뭐 멋있는 총이기 때문에 하나쯤은 있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너무 재밌네요. 이 탄피를 지금 따로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한 하나에 6,000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러면 다섯 개 또 똑같이 하면 더 비싸지겠죠? 비싸긴 하지만 한 피가 더 있다면은 더 재밌게 탄을 넣고 이젝팅을 시키면서 더 재밌게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총인 것 같습니다. 뭐 이게 제 소유의 물건이었다면 좀 더 막 집탄을 잡아보고 튜닝을 거쳐가지고 좀 더 조율을 해주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기는 그런 총인 것 같습니다. 위탁을 맡겨주신 구독자분에게 감사의 말씀드리고 지금까지 음악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